네, 베트남의 저가 항공사 비엣젯이라는 항공사가 있습니다. 그런데 기내에서요, 저는 세계에서 처음인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. 비키니 쇼를 펼쳤습니다. 여성 모델들이 가슴과 밑에 속옷 부분만 가린 채로 그 항공기 통로를 거리면서 쇼를 한 겁니다. 자, 구체적으로 좀 얘기해 주세요. 예. 그러니까 여기가 원래 그 비키니 마케팅을 하는 걸로 유명했던 데인데. 어디가요? 이 비엣젯이라는 항공사가. 아, 그래요? 예. 그런데 그것 때문에 이제 노이즈 마케팅 효과가 있었고. 예. 논란이 있었는데, 요번에 베트남에서까지 엄청나게 논란이 된 것은 일반적인 비키니 뭐 쇼 이게 아니라 지금 그 베트남의 영웅, 베트남 U23 축구 대표팀. 완전히 국가적인 영웅이 돼서 그 중국에서 하노이로 그 축구 대표팀을 전용기로 모셔갔던 거죠. 네. 비엣젯 항공기로. 네. 근데 그러한 국가적인 행사에서까지 비키니 쇼를 했다고 해서 기내에서 비키니 쇼가 이루어졌다고 하는 겁니다. 그 여성들은 뭐 오디션을 통해서 뽑힌 모델들이라고 하는데 이게 도대체 말이 되는 거냐라고 하면서 베트남에서도 지금 난리가 났다고 합니다. 네, 저희가 지금 보여드리는 화면이 바로 그러한 장면입니다. 원래 화면은 선명하게 다 드러나 있었는데 저희가 일부러 조금 가렸습니다. 민망한 대목도 많습니다. 자, 저기 일반 승객은 없었던 모양이죠. 이게 전용기니까요. 예. 아무래도 일반 승객보다는 선수단 관계자들만 있었던 것 같습니다. 네, 저희가 확보한 영상은 꽤 길이가 깁니다. 상당 시간 동안 볼 수 있는 그런 영상을 비행기에 탑승한 그 누군가가 촬영을 해서 이제 일반에게 공개를 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. 저 여성들이 여러 명이 저런 옷차림으로 이제 항공기 내부를 왔다 갔다 하면서 축구 선수들하고 가벼운 스킨십을 하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포즈를 취하기도 하고 베트남 축구 선수들 역시 그 선수들도 쑥스러운지 고개를 돌리기도 하고 자기들끼리 이 머리를 숙이고 쑥덕거리기도 하고 박항서 감독의 모습도 보이고 그 옆에 있는 저 모델이 바로 비키니 차림입니다. 머리에는 지금 하얀 왕관 비슷한 뭔가 장치를 올려놓고 있습니다만 옷차림은 거의 뭐 벌거벗은 상태로 지금 돌아다닌 장면입니다. 양 변호사, 이거 누가 기획한 거죠? 이게 지금 문제가 돼서 항공당국에서 지금 조사를 하겠다고 하고 있어요. 왜냐하면은 네. 기내에서 공연을 하려면은 뭐 미리 신고를 해야 되는데 그런 거 없이 저렇게 이제 직속에서 했기 때문에 조사를 한다고 하는데 네. 조사를 한다고 하니까 이제 항공사 측에서 하는 얘기는 아, 이거 미리 기획된 게 아니고 그냥 그 해당 항공기에서 즉석으로 한 거다. 지금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. 왜냐하면은 지금 이게 이 대표팀이 원래 이 비행기가 아니고 다른 비행기 예약까지 다 했거든요. 아, 그래요? 그런데 지금 이거를 취소를 한 거예요. 왜냐하면은 비엣젯 쪽에서 여러 가지 파격적인 조건을 제시를 했고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그 이런 그 전용기 이용 뭐 이런 것도 있고 아마도 제 생각에 이제 비키니 쇼도 포함되어 있지 않을까라고 일단 추측은 되는데요. 어쨌든 그렇게 돼서 예정된 항공기를 다 취소하고 이거를 지금 이용을 했단 말이에요. 그리고 네. 지금 이 비키니 쇼를 한 사람들이 그 즉석에서 이렇게 쇼가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람들이군요. 그 선발된 모델들이고 네. 보시면 아시겠지만 살짝 보이는 화면에서도 의상이라든지 이런 게 상당히 그 준비된 의상이잖아요. 네. 그래서 이거는 사전에 좀 뭐 철저히 기획된 게 아닐까 싶습니다. 네. 자, 이 베트남은 베트남 역사상 처음으로 국제 축구 대회에서 준우승까지 가는 그런 이제 축제 분위기입니다. 그래서 웬만한 건 다 눈 감아주고 좋은 게 좋은 거다. 이렇게 넘어갈 수 있을 수도 있는데 이것만큼은 그러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. 자, 이게 이걸 마케팅이라고 봐야 됩니까? 어떻게 봐야 됩니까? 그쪽에 이 회사가요. 네. 1년에 2007년에 그 에어 아시아의 자회사에서 네. 2011년에 이제 그 창립이 됐거든요. 근데 비키니 마케팅을 통해서 정말 이게 비약적인 발전을 해서 네. 지금 이게 제가 보기에 그 국내 점유율 있잖아요. 베트남에. 예. 여기에 40%를 넘어서서 50%에 이제 육박할 정도로 엄청나게 비약적으로 1년마다 두 배씩 네. 이 성장한 회사고요. 네. 여기 이제 그 CEO가 여성인데 이 타오라는 여성이 이제 47살밖에 안 됐는데 아, 이 회사 사장이 예, 사장 여성이군요. 아주 미모의 여성인데 예. 사진을 보니까 예. 이분이 이게 원래 백만장자가 될 때는 팩스기하고요. 네. 콘돔 있잖아요. 이걸 가지고 이게 백만장자가 되고 예. 그다음에 이 회사를 인수해서 동남아시아에서는 이게 유일한 여성 억만장자입니다. 네. 이 말은 이게 세계 부호 중에 여성 부호 중에 45위 정도 이럴 정도로 네. 제가 보기에 이 비행사하고요. 그다음에 호치민의 부동산이 많아요. 네. 따라서 이게 재산이 아주 뭐 정말 이게 유일한
억만장자고 자수성가한 사람인데 그래서 이게 비키니 마케팅으로 비약성장했기 때문에 이번에도 그래 한 게 아닌가 이렇게 보입니다. 그러니까 서변호사님 이제 이 회사의 그 어떤 영업 전략은 비키니 차림의 여성들을 내보내면 뭐 일부 욕하는 사람은 있겠지만 돈은 벌릴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까? 그쪽에 저는 이게 비약적인 성장이 두 가지인데 예. 첫째는 이게 비키니 마케팅이 상당히 효과를 거둔 거고요. 예. 두 번째는 이게 가격을 제가 보니까 네. 한국에서 이게 그런데 7만 원짜리 상품도 있고요. 네. 아주 이게 그 저가 이 부분하고 대신에 이게 짐은 엄청 무거워서 짐이 1kg만 초과되면 가격이 한 30만 원 오를 정도로 네. 이런 이게 두 가지가 마케팅이 성공해서 지금 이게 세계 10대 민항 저가 항공으로 성장하고 있는 회사입니다. 네. 제가 저 항공사 홈페이지를 한번 들어가 봤어요. 아, 그렇습니까? 예. 궁금해서 예. 그랬더니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이벤트가 굉장히 많은 회사예요. 아, 그러니까 예. 뭐 어디에 신규 취향했다 그러면 그 지난번에도 비키니 쇼 문제가 됐던 게 신규 취향하는 그 기내에서 비키니 쇼를 했던 거거든요. 네. 그래서 이제 그게 노이즈 마케팅이 돼서 사람들한테 뭐 비난은 받았지만 그러면서 또 사람들이 타려고 하는 그런 항공사니까 그 매해 비약적인 성장을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? 거기 보면 여러 가지 값싼 항공사 뭐 동남아 어디 가는데 뭐 7만 원짜리도 있고 어디 가는데 10만 원 이번에 뭐 무슨 특가 항공 뭐 이런 이벤트들이 굉장히 많은 그런 저가 항공사입니다. 네, 최국장님 이제 베트남은 서구 스타일의 민주주의 국가는 아니고 네. 지금도 이제 공산당이 집권하고 있는 나라잖아요. 그렇죠. 이런 건 다 용인해 주는 모양이죠. 거기가 뭐 이제 이른바 그 도의모의 정책이라고 그래서 네. 우리나라 과거 저 새마을운동 비슷하게 해서 이 산업화를 굉장히 압축적으로 이루고 있는 나라거든요. 예. 그래서 이런 점에 있어서는 굉장히 그 이 뭐 규제 같은 것이 많이 풀려 있는 상태입니다. 그래서 실제 우리나라 기업들도 중국에서 베트남 쪽으로 최근에 이 공장 같은 걸 많이 이전하고 있죠. 그게 규제를 아주 대폭적으로 풀어주고 있는 나라 중에 하나이기 때문입니다. 네. 자, 이 비키니 차림의 여성들을 이제 항공기 내부의 그 통로를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뭔가 이 비즈니스를 하는 이 항공사 우리나라 같으면 큰일 났을 거예요. 아, 그렇죠. 예. 정말 아니 이건 너무 좀 도를 넘어섰다는 생각이 저는 듭니다. 모르겠어요. 네. 다른 분들 모르겠는데 이게 너무 지나치다는 더군다나 진짜 예. 엄마들 아이들 데리고 비행기를 탄다면 정말 깜짝 놀랄 일이죠. 예. 네. 그래서 이제 뭐 베트남 현지에서도 뭐 불매 운동까지 벌어지고 있다고는 합니다. 근데 사실 저 생각해 보면은 이 항공사가 이번이 처음이 아니고 2012년부터 몇 년 동안 계속 이 비키니 이벤트를 해왔거든요. 네. 그런데 이번에 유독 이게 파장이 컸던 이유가 대상이 대상이니만큼 국민 영웅 취급을 받고 있는 지금 그 축구 대표단의 그 어떤 인기에 편승해서 이렇게 이벤트를 벌려서 이렇게 조금 많이 비난을 받고 있는데 사실 이것도 조금만 시간이 지나고 보면은 가장 성공한 노이즈 마케팅 중에 하나로 기록될 거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. 아, 베트남 축구 대표팀 박항서 감독 그쪽에서는 뭐 인기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. 2006년에 찍은 광고 영상까지 지금 화제에 올라 있는데요. 한번 보시겠습니다. 집에서 TV나 봐. 넌 이옷 없지? 나도 오늘 가고 싶다. 어? 어머! 박 감독님? 박 감독님? 아, 집에 가야 되는데. 네, 한 선생님, 저게 예. 뭐 청소기 광고입니까? 저게 이제 그 이제 어떤 통신사 광고인데. 통신사 광고군요. 네. 그러니까 당시에 그러니까 저희 신데렐라를 패러디해서 예. 신데렐라가 언니들이 이제 파티복을 떨쳐 입고 밖에 나가는데 신데렐라는 돈이 없어 아 저 옷이 없어 가지고 집안에서 재투성이로 일만 한다. 이런 동화잖아요. 네. 그런 걸 이제 패러디해 가지고 신데렐라는 응원을 가고 싶은데 응원 복장 빨간 옷이 없어 가지고 예. 집에서 이제 청소만 하고 있고 예. 언니들은 빨간 옷 입고 응원하러 나간 거죠. 아. 그때 축구천사 박항서 감독이 나타나서 빨간 옷을 딱 치면서 응원을 하라라고 하고 자신 이제 집안 청소를 대신해주는 또 11년 전 광고가 지금 또 베트남에서 화제가 되면서 베트남도 응원 의상이 빨간색이라서 굉장히 이제 오버랩이 되는 겁니다. 박항서 감독 보고 쌀딩크라고 부르는 이유는 뭐예요? 아, 베트남의 특산물이 쌀이니까. 아, 물론이죠. 그래서 베트남의 히딩크다라고 해서 쌀딩크, 뭐 쌀이 베트남어로 가오라고 하는데 뭐 가오딩크 이런 식으로 부르나 봅니다. 네, 다음 주제 보시겠습니다. 넘어갑니다.